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김사갓의 시중에서 사향, 즉 고향 생각, 그 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사향이라는 제목의 시는 여러 편이 있는데, 먼저 번에 한번 소개했고, 이거는 그 다음 편입니다. 한 맺힌 한 세상을 호탕하게 웃으며 살아간 김사갓은 그의 삶을 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전해오던 그 어른의 작품을 집대성하여 나는 책으로도 발간하였는데, 여기서는 직접 한번 강설해 볼까 합니다. 생각하니 꿈과 같은 옛 일입니다. 과거에 장원급제하였으나 하필이면 과거의 시제가 할아버지를 욕하는 내용이라는 그런 시제 때문에 장원급제를 하고도 모든 것이 물거품같이 된 전날 일들, 생각하니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과거 보러 서울 가던 일, 급제하여 이름을 날리던 소년 시절, 소동파에 못지않은 글재주, 그리고 유두전을 능가하는 노래 솜씨는 모두 사람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지나가 버린 꿈속의 일들입니다. 객지에 외롭게 누워있는 지금의 김사갓은 과연 누가 기억해 줄 것일까? 고향집들 앞에선 내야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잠겨서 김사갓씨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사향, 요거는 생각살자고, 이거는 고향이라는 고향 향자입니다. 그래서 사향 가면 고향 생각,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한 줄씩 읽어가 봅니다. 황주고로 답사 여천하니 일하 방명 동소년이라 희소 문장 소학사하고 풍류 사곡 유둔전이라. 그러면 한 줄씩 해석을 해 봅니다. 황주하는 것은 서울을 가지고 황주라 합니다. 황제가 사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서울입니다. 고로는 옛길입니다. 서울로 가는 그 옛길을 자기가 걸어갔던 그 생각으로 이 고로 갑니다. 답은 답사할 답, 밟을 답자입니다. 여는 같을 여자고 여는 하늘 천자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 옛길을 밟아간 일이 마치 하늘 일과 같다. 그 옛날 일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 보러 서울로 가던 옛길 아득하여 하늘나라 같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하 방명 동소년 하는 것은, 일하 가는 것은 요게 백일하라는 뜻입니다. 밝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백일하, 방명은 꽃다운 이름입니다. 이게 꽃다울 방자고, 이건 이름 명자입니다. 과거에 급제해서 이름을 세상에 떨쳤으니 꽃다운 이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꽃다운 이름은 움직였다 말입니다. 천하를 진동시켰다. 어느 시절에? 소년 시절에, 이 말입니다. 소년 시절에 꽃다운 이름은 천하를 움직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이걸 말을 만드면 온 세상에 떨친 소녀의 꽃다운 이름, 꿈속 같구나. 그 다음에는 희소 문장 소학사라. 희는 기쁠 희자고, 요거는 소는 웃을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웃으면서 지은 문장은 소학사 하는 거는 그 유명한 소동파를 말합니다. 소동파가 글잘 하기로 유명한데, 이태백이 소동파 뭐다 그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지은 문장은 소동파와 못지않다. 그래서 이랬었습니다. 이걸 해설하면은 즐겁게 웃으며 짓던 문장은 소동파 같고, 그 다음에 풍류 사곡 유전 유둔전이라.
풍류는 그대로 풍류, 풍류입니다. 사곡은 요건 가사하는 사자고 이거는 노래 곡자입니다. 풍류로 어울려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풍류로 어울려 부르는 노래는 유둔전. 유둔전은 그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유종원을 말합니다. 그분은 당나라 때 시인이지만은 13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해가지고 이 둔전이라는 말로 항상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풍류는 유둔전과 같이 잘 불렀다, 어울려 잘 불렀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풍류에 어울려 부르는 노래는 유둔전과 같도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줄도 해석을 해 봅니다. 유정 소수 부연하라. 유정이란 말은 논이는 정이란 말입니다. 이건 놀류자고 이건 정다울 제자입니다. 정자입니다. 그래서 논이는 정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소수. 소는 삽주나무를 가지고 설악합니다. 삽주소자입니다. 삽주나물과 같다. 논이는 삽주나물이 항상 나물 중에도 우뚝하게 잘 솟아나니까 삽주라고 쓰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연이란 부는 뜰부자입니다. 떠오른다는 뜻이고 연해란 말은 연기가 바다와 같이 피어오른다. 그래서 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이는 정은 삽주나무가 연해에서 떠오르는 것과 같고 그래서 항상 어디 가도 중심 인물이 되어서 잘 놀았다 그런 뜻으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논이는 정은 삽주나무가 연기 속에 떠오르듯 하고 그 다음에 별려 만등 명옥잔이라. 별은 이별에 이별한다는 별입니다. 별려 이별의 말은 만은 그 뭡니까 나루터 만자입니다. 포항만 뭐 연일만 할 때 이 만자를 씁니다. 만등 그 나루터에 있는 등불과 같이 밝다. 등불과 같고 명옥잔 옥자는 오그러든 등잔을 말합니다. 오그러든 등잔과 같이 항상 밝겠도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이별의 말은 나루터 등잔불 아래서 술잔으로 나누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은 미식금소 능억아. 미식은 미는 미비할 미자고 식은 인식할 식자입니다. 지식이라 그럴 때도 이 식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식하면 알지 못한다, 식별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금자고 요거는 밤섬자입니다. 오늘 밤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하느냐면 능이 요거는 기억할 억자입니다. 능이 나를 기억해 줄 사람 그 누구인지 오늘 밤 알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오늘 밤 나를 생각해 주리 그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한매노옥자 소연이라. 한매라 그런 거는 매화가 항상 추울 때 피는 때문에 매화의 수식어로 한매라 합니다. 노옥이라 그런 말은 이거는 늙은 옷자고 옷 노자고 이거는 집옥자입니다. 그래서 늙은 집이라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오래된 고향집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밤에 나를 기억하지 해주지 못하지만은 고향집에 있는 그 홀로 핀 매화만이 쓸쓸하게 매화만이 피어서 나를 기억해 줄지도 모른다 그런 말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집들 앞에 매화만이 쓸쓸히 피어 있네. 김사가씨도 항상 고향 다니면서 객지를 떠다니면서도 늘 마음은 고향에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전체를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해 봅니다.
과거 보러 서울로 가던 내 길, 아득하여 하늘나라 같고 온 세상에 떨친 소년의 꽃다운 이름, 꿈속 일만 같구나. 즐겁게 웃으며 짓던 문장은 소동파와 못지않고 풍류와 어울려 부르던 노래는 유두전보다가도 더 못지않았도다. 논이는 정은 삽주나무가 연기 속에 피어오르듯 하였고, 이별의 말은 나루터 등잔불 아래서 술잔으로 나누네. 오늘 밤 나를 생각해 주리 그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고향집 뜰 앞에 매화만이 쓸쓸히 피어 있네. 김사과 씨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방랑을 했습니다. 즐겁게만 방랑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사과 씨의 고향 생각의 시두 번째 것을 소개하였습니다.